안녕하십니까. 카스페이스 한한정입니다. 오늘은 요 캐스퍼 차량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은 신차 검수는 다 끝났고요. 신차 검수 끝나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카키. 문재인 대통령이 카키색을 구매를 하셔서 이제는 타고 다녀서 많이 이 색이 인기가 많은 색이 돼버렸죠. 그래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 보면은 딱 봐도 그냥 스폴 옵션인 것 같아요. 여기도 뒤에 스폴러시 이렇게 하이글로시가 되어 있고요. 루프렉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이 이제는 보면은 앰비언트도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도장 분량 정도 있나 제가 찾아냈고요. 지금 누수 검사가 다 끝나서 약간 차가 좀 물이 많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열 도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패턴이 오렌지 패턴, 네, 이쁩니다. 아기자기한 게 캐스퍼가 지금 한 해도 몇 개월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되나 봐요, 이것도. 그래서 큰 이상은 없고요. 이쪽도 보시면 큰 이상은 없습니다. 큰 이상은 없고, 앞에 쪽. 도어 쪽도 보시면 큰 이상은 없습니다. 없고요. 안쪽에 약간 여기 도장 불량 게 있고요. 이건 긁어가지고, 이제 벗겨지는지 안 벗겨지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나중에 벗겨지는 게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녹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거를 엄청 세게 빡빡빡 긁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앞에도 큰 문제는 없고 여기는 약간 도장 물량 같습니다. 도장 물량 같고요. 뭐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이제는 하자가 뭐냐면 시동을 크게 되면 이 상태에서 좀 소리 들리셨나요? 이 소리 이게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우회전 네 그래야 합니다. 우회전 우회전만 선 소리가 나는 우회전만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는 주재원이 내일 아침 9시에 와서 이렇게 차량을 확인을 하고 제가 보기엔 요 앞에 있는 요 커버에서 좀 마찰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차가 이제 수리가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여기 주재원이 뭐냐면 이게 품질 뭐 기능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건 뭐 바꿔줘 아니면은 어 이거 괜찮으니까는 나중에 센터 가셔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뭐새 차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를 다 결정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이제 내일 아침에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 한번 제가 만나 뵙고 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수정이 가능한다고 하시면 그냥 이차 바로 고객님께서 같이 보시고 인사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캐스퍼 카키색 신차 검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카스페이스 열심히 하는 카스페이스 많이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